구미시가 국가 5산업단지를 탄소 섬유 산업헙으로 구축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최대 탄소 산업 클러스터가 구미에 한국 지사를 설치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독일 탄소 섬유 클러스터의 한 축인 CFK밸리가 구미에 한국 지사를 설치합니다. CFK밸리는 지방정부와 연구소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독일 양대 탄소 섬유 클러스터 중 하나로 에어버스와 도레이 등 20개 탄소 섬유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난 15일 구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빠르면 올 가을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Important for the industry is so-called smart factory technology. And also this is available in Gumi. So I think Gumi can really help the entire CFRP technology to get into the next area. 이에 따라 구미시는 독일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선진 기술을 이전받고 공동으로 각종 연구 개발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CFK밸리 유치로 독일 남부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 중심에 탄소 섬유 클러스터 연합체 마이의 한국 지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고 관은 북부의 CFK밸리, 남쪽의 마이 클러스터와 함께 긴밀히 협의가 되고 해서 구미 5공단이 아시아 전역의 탄소 산업 허브가 될 겁니다. 국내 탄소 산업의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따른 국비 지원 확보와 CFK밸리 한국 지사 설치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탄소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